아, 다음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하죠? 첫 번째 질문은요? 정책자금 비목별 소요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행기술 또는 시장조사 항목은 어떤 요인으로 작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조사기에서 쓰는 출장비 등을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지. 예. 네, 사업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각각 비목, 세목, 세세목이라는 이름 분류되고요. 비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구분이 되고, 직접비는 세목, 직접비 세목에는 인건비와 위탁비, 연구시설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과제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에는 수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국외협의, 연구활동 서비스 활용비, 위탁 정산비 등이 있는데요. 소분류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모두 공란 없이 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분류는 기업에서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소분류 항목을 자체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예, 저희도 교육받을 때이 예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우시다니까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이번 질문은요.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기술신용평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술신용평가라는 것은 기술평가 대출 TCB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기술신용평가센터 기보나 KD, 나이스, 이크레더블 같은 곳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기술신용평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평가를 받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요. 평가료 100만 원은 은행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 이제 T1, T2, T3 등의 기술평가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등급을 가지고 기업 신용도가 향상이 되는 건 없지만 이 등급을 통해서 우수한 신용평가 점수가 나오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기업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정보와 상관없이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를, 기술 담보를 받는 거네요. 그죠? 기술을 평가받아 담보로서 쓸수 있는, 기술을 평가받아서 담보를 쓸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업일 거고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은행에서 추천하는 기업만 가능하답니다. 네. 다음 질의 응답은요. 창업한 지한 달쯤 됐습니다. 업종은 부엌 시스템 가구 제조인데요. 현재 사업장 및 기계가 가동 중에 있으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상위 등급인데 기술보증과 신보 중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별다른 매출이나 구매 납품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지한달 정도 되었으면 기보든 신보든 어디서도 보증서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없기 때문이죠. 보증이라는 건 매출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예상 매출을 최소 12억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 계약서나 납품 계약서를 증빙해서 창업 보증을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때는 신보든 기보든 가중치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특허 출원 5건 이상을 하고 연구 조직을 갖추고 나서 기술 평가 보증 유형의 벤처 기업을 확인을 받아서 기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벤처 기업 확인과 보증서 발급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가짜 준비하면 수강 차죠. 네. 실제로 준비해야지, 실제로. 저희 정신이 카페에 점점 질문이 안 올라와요. 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게시판 검색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미리 물어볼 거에 대한 답을 찾는 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신기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테라님을 위해서 질문을 많이 많이 올리고 싶지만 세 가지 정도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큐피닷컴에 향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수가. 네.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네. 베네티니 오드 퍼퓸 100ml짜리가 있고요. 디플로 메이트라는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탄 디올 자도르라는 향수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샤넬 코코 마든모아젤 향수라는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네.